가보시죠. 마셨을 때 막. 진짜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정말 맛있어. 아니 이게 버터 크림을 올린 커피는 많은데 커피 자체가 이렇게 버터인 거는 스카치 캔디. 스카치 캔디. 버터가. 약간 그 해리포터 버터액트. 박스. 아쉬운 거 먹어. 왜 인상이 써지는 거지? 맛있을 때 막. 와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긴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가지고 테이크아웃 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커피 마시고 싶을 때 회사에서 세븐 플러스 원이 있어가지고 여러 명 같이 오셔가지고 테이크아웃 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휴양실에 계세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점심때 뭔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아니면 좀 여유로운 마음의 양식을 좀 키우는 게 필요하다 할 때 혼자 오셔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가보시죠. 오.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노트북 가지고 강의를 듣거나 공부하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원두 종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나 보다. 오! 프라임이랑 감기차. 그래서 메뉴마다 이렇게 프라임, 감기차 이렇게 두 개씩 나와. 디카페인 있다. 아싸. 차와 함께 즐기는 독서. 올리버스 바닐라. 어떤 책을 고르셨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저는 그림책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림책이 되게 간결한 내용이랑 그림들로 이루어졌는데 되게 한 편을 다 보다 보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짧은 문장을 읽을 때 조금 더 곱씹어 볼 만한 의미를 찾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케이크를 먹는 방법 너무 귀엽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요즘 제가 진짜 즐겁게 읽고 있는 책 헤어질 결심 각본입니다. 제가 방금 헤어질 결심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영화를 한 번 더 보기 전에 각본을 먼저 좀 더 읽고서 제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더 곱씹으면서 그 장면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침대에 머리맡에 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금 보고 자기 전에 조금 보고 아껴서 보는 이제 맛있는 디저트를 조금씩 아껴 먹는 것처럼 아껴서 읽는 각본집입니다. 혹시 이거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읽으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있더라고요. 이제 너무 재밌어. 이 영화 난 너무 멋진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 책을 가져왔는데 이제 픽사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디즈니, 픽사, 뭐 마블 이런 영화들이나 애니메이션 엄청 좋아하는데 지브리에 맞는 노래를 작곡했는데 그 노래를 엄청 좋아하고 막 콘서트도 막 따라가고 계속 책을 한번 골라봤어요. 커피까지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약간 들어오시죠? 이 책이 이제 우리가 케이크를 나눠 먹는 방법이잖아요. 처음에 문장을 딱 열었는데 우리의 나눗셈에서 항상 빠져있었던 나의 우리의 부모님께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 아빠는 빼고 우리끼리만 케이크 나눠먹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논했던 거죠. 저희 집도 다섯이거든요. 여기서 가족이 다섯이에요. 근데 이 문장을 딱 보는데 갑자기 이런 감성적인 그림책은 이런 위험함이 톡 치고 들어와. 갑자기 불효자는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카페가 있을까 했는데 호텔 라운지 같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 이제 회의하시는 분들, 미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여기 의자가 되게 편해서 조용하게 회의 같은 거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을 때 나와서 커피 마시기 좋은 곳이어서. 해보셨어요? 행동 유형 검사 알파벳으로 똑같이 MBTI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랬는데 결과 지향자 오 안정성과 신중성은 11, 14%씩 나왔고 주도성이 98 사교성이 95 엄청 극단적이네요. 타고난 리더 주도적으로 듣고 말하며 성취 욕구를 통해 성장하는 자 이거 ENTJ 아니에요? 맞아, 내 생각엔 ENTJ 맞는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한 본인의 결정권이 극대화되는 환경을 선호합니다. 업무 과정보단 결과를 지향하고 빠른 결과를 보기 위해 속도 내어 업무를 봅니다. 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트렌드를 선호하며 답답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먼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고 리드하는 경우는 보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이 MBTI가 반대인데 이것도 반대가 나올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관리자, 타고난 계획주의자, 안정적인 상황을 선호하고 평화로운 맞잖아. 대박이다. 무조건 그 A부터 Z까지 다 설계를 해놓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다 대비해야지 마음이 안정되는 타입이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과정을 따라가며 결과를 보는 구조를 늘 지키며 따라서 보고도 작성 등의 처리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 천상의 짝꿍이다. 치는 활동은 좋아하지만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가, 나, 다시 일 이런 거 전부 너무 좋아요. 모든 제 얘기가 다 이렇게 정글하게 맞으면 너무 재밌다.
비가 와서 소리가 잘 듣는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같이 찍고 있는데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제가 혼자 다니게 되었습니다. 비도 오고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우리 쿠키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디저트 맛집에 가서 맛있는 디저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여의도 침례교회로 찾아오시면 청수냉면 있는 여기 상하들빙 이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와플인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많이 다녔는데 이 정보를 참고로 즐거운 식사 시간과 디저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의도 맛집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댓글 중에 가서 진짜 먹어보고 너무너무 맛있었다 하는 그 집을 적어주신 다섯 분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있는 맛있는 곳들이 있다면 찾아가지고 알려주세요. 저희가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럼 다음에 또 와요.